네, 안녕하세요 정상환 플래너입니다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그레이 색깔 포쉐린 타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전면 거울 처리되어 있는 총 4칸짜리 신발장이 하부 띄움 시공 플러스 조명 들어가져 있겠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 좌측에 두개 위치하고 있고요 전면에 망입률이 쳐져 있는 블랙 프레임의 저소음 3연동 슬라이딩 도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부터 저 메인 욕실 그리고 작은방 작은 방 그리고 거실 안방 그리고 주방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하나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욕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입니다. 앞에 전면 거울 처리되어 있는. 수납장, 그리고 욕조가 딸려 있고요. 코너형 선반, 욕실 선반, 반다리형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 그리고 벽면, 아이보리앤 그레이 색깔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작은 방 1번이고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채광 많이 들어오는 거 지금 보이실 텐데, 우리 집이 지금 포베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방들과 거실, 총 4개가 모두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현장 되겠습니다. 작은 방 2번이고요. 정사각형 구조로 빠져 있습니다. 위쪽에 환풍기 존재하고 있고 벽면 실크 벽지인데 지금 DP되어 있어서 보이지는 않네요. 음. 우리 집 전체적으로 방은 강화마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복도는 그레이 포셔린 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음. D글자 형태의 주방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탁, 이거는 이제 DP이기 때문에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다가 위쪽에 이제 등 나와 있으니까 식탁 4인용짜리 넣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벽면은 서브웨이 타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그레이 느낌을 주는 주방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저 워시타워랑 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DP 되겠습니다. 가스밸브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지금 3구짜리로 들어가져 있고요. 위쪽으로 파셀코고 모션 감지되는 후드가 들어가져 있고 상부장, 하부장 공간 있겠습니다. 아래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앞선 놓는 공간과 함께 더불어서 포셔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바로 이 공간. 워시타워는 전시지만 별도로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기나 워시타워 놓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벽면은 탄성코팅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아예 뭐 분리수거 및 세탁실, 말 그대로 다용도실이네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엌 옆으로는 그리고 거실 옆으로는 안방 딸려 있고요. 사이즈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모던하고 특이한 점이 보통 작은 방 뒤쪽으로 다용도실이 빠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안방에도 별도로 다용도실 공간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 있고 수전이 앞쪽에 있네요. 뒤쪽으로는. 거울 별도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나비 앵콜로 해가지고 보일러실이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음. 지금 사이즈 나왔던 게 안방 사이즈가 이 공간은 제외하고 여기랑 여기만 쟀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화장대 공간 거울과 더불어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쪽에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는 붙박이 창이 위아래로 2단짜리가 있고 그 다음 이 반대편으로 예, 뭐 간소하게나마 시스템 장이 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뭐 부부 옷두분 아니면 한분옷 들어가기에는 뭐 공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안쪽으로 피안코 타일로 저 바닥 그리고 벽면 동일한 타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는 부부 욕실이고요. 이 식으로 상반형 샤워기 뒤쪽으로 들어가져 있고, 공간이 꽤 넓습니다. 안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식으로, 음,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거실 아트월 바닥과 동일하게 포쉐린 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우물형 천장으로 간접조명 플러스 다운라이트로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소파월 쪽은 지금 실크벽지로, 아이보리 색깔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 장치가 있네요. 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상단에 있는 번호 또는 더보기의 상세 설명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